2017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21번 주제 문제였습니다. 답부터 또 찾아볼게요. 보통 풍상은 아니지만 고2 정도까지는 윗문장, 아랫문장에서 주제 대문 묘지에 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 부분을 볼게요. if부터 reduced까지 이것만 읽고 답에 가장 가까운 걸 찾아볼게요. if we increased, 우리가 만약 증가시킨다면요. insect consumption이니까 곤충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decreased meat consumption이니까 고기의 섭취를 감소시키면요.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면 the global warming potential이니까 지구 온난화의 잠재력이, 가능성이 of the food system, 음식 체계로부터 오는 지구 온난화의 가능성은 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대요. 즉, 고기에서 곤충으로의 식단 변화를 시키면 환경을 파괴를 막을 수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예시가 몇 번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볼게요. 1번, necessity, 필요성 over dietary shift, 식단 변화의 필요성, toward eating insects, 곤충을 먹는 것으로의 식단 변화의 중요성. 1번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봐볼게요, 그래도. effects of supply and demand, 공급과 수요의 영향력인데요. on farming insects니까, 곤충 농장에 미치는 영향력. 이거는 조금 내용이 이상하고요, 그렇죠? 조금 동떨어져 있죠. 3번, importance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지구온난화 가스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 물론 이것도 될수 있지만 세부 소재가 빠져 있죠. 4번요, technological advances, 기술적 진보들인데요, to prevent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진보. 이것도 역시나 너무 포괄적이에요. 곤충을 먹는 게 좋은 거고, 기술적 진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 5번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ways of productivity enhancement니까 생산성 증가의 방법인데요. in agriculture. 농업에서요. 아까 농업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곤충을 먹으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곤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1번이 제일 세부적이에요. 답은 1번. 나머지 해석해 볼게요. How can we, 우리는 어떻게 access,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The nutrients, 영양소들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을 뿐이고요. 어떤 영양소냐 하니,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요. 어떻게요? 근데 with less impact, 덜 영향을 끼친 상태로요. on the environment, 환경이요.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of agriculture, 농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그 요소란 요소가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갖고 있어요. contribute to climate change니까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농업의 가장 커다란 요소겠네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는 is livestock, 가축이다. 환경 파괴의 주범이보다 가축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죠. 농업 안에서도 세부사항은 가축이에요. globally, 전 세계적으로 beef cattle, 소고기와 milk cattle, 이제 고기 용소와 우유 용소가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니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대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배출에. in terms of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수거죠. greenhouse gas emissions니까 GHGES라고 하네요. 온실가스 방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and 그리고 are responsible 또한 책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원인이 된다라고 하셔도 되죠. 책임이 있다는 것은. for 41% of the world's CO2 emissions니까 지구 CO2 방출의 41%가량을 차지하고요. 20% of the total global GHGs니까요. 전 세계 지구 온난화 가스의 총 20%를 차지를 한대요. 책임이 있대요. The atmospheric increases in GHGES까지죠. 그래서 대기의 증가인데요. 온실가스의 대기의 증가고요. 그런데 여기 caused는 PP로서
grain cultivation까지, 아, 그리고 또 associated도 industry까지 이렇게 묶어줬네요. 문장이 좀 어려웠어요. 여기 보면은 증가는 뭐에 의해서 야기됐느냐 봤더니 by the transport, 운송에 의해서 야기된 지구 온실가스의 증가고요. land clearance니까 개간 사업이죠. 나무 다 자르고 논밭 만드는 그 과정이요. 그리고 methane emissions니까요. 메탄의 대기가스 방출도 있고요. and grain cultivation이니까 곡물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진 대기가스 배출이. 그리고 걔네들은 누구냐면요. 곡물을 만들어야 했었던 이유는 associated, 연관성이 있어서 그랬어요. PP의 과거분사 또 걸렸죠. 여기도 PP였는데 PP가 뒤에 또 걸렸던 거예요. With the livestock industry니까 가축산업에, 즉 소를 먹이려고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결과적으로는 온실가스 효과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게 그 증가들은 are, 이제 진짜 동사 나왔죠. are the main driver, 주된 원동력이라는 거죠. 주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어디 뒤에 숨어있는, behind the increases, 증가 뒤에 숨어있는 주된 원인이에요. 어디에서의 증가인지 봤더니 in global temperatures니까 전 세계 기온의 상승이 있어서.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니까요. conventional livestock이니까 전통 가축과는 반대로, 한마디로 소와는 다르게 insects, 곤충들인데 as mini livestock이니까 작은 살아있는 가축인 곤충은요. are low GHG emitters니까 낮은 온실가스 방출자들이래요. 그리고 R의 병렬로 또 걸리고 있죠. use minimal land니까 땅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이 곤충들은 can be fed on, 주식으로 삼는 거니까요. food waste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먹고 살 수가 있대요. rather than 뭐보다는요. cultivated grain이니까 경작되어진 곡식 말고요. 비싸게 기르고 소를 먹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can be famed, farmed니까 길러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곤충이니까요. anywhere, 그 어떤 곳에서라도요. thus, 그럼으로는 그냥 이게 부사로 껴넣은 거고요. potentially, also 같은 경우도 다 부사 취급해주면 avoiding이 분사구문으로 그럼으로 뭐뭐 하면서라고 했으면 되죠. avoiding GHG is를 피하면서요. 즉, 지구 온실가스 배출을 피하는 건데, 그 온실가스란 caused, 만들어지는 온실가스죠. by long distance transportation, 그러니까 장거리 운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들은 저 멀리 산 속에 농장에서밖에 못 만들어내니까 이동수단이 많이 되는데, 곤충은 도시에서 키울 수 있죠. If는 다 해석을 했으니까 해석 안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답은 1번이었었죠.